자, 농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난하고 사랑받는 일방통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KDB 금융그룹 2012-2013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간의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제 옆에는 기말고사를 마치고 돌아온 박순경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순경 씨 시험 성적이 거의 뭐 LA 레이커스급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게 네, 개판 쳤다고요? 네, 개판 정도가 아닙니다. 네, 평소에 공부를 하셨어야죠.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만큼은 1위 팀을 맡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은행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신한은행 편입니다. 2인자죠. 네, 2인자라기보다는 늘 우승하다가 막판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춘 팀. 예, 신한은행. 예. 네, 이 공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경기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 김단비 선수가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요. 캐서린. 자, 첫 패스부터 참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네, 뽀록으로 네. 한번 넣었네요. 네. 네. 예, 대단한... 바로 예 바로 반격하죠 네. 박해진이. 농구는 박씨가 잘해요. 네. 할 말이 없게 만들. 진짜. 네. 아 그린저트 트윈. 아 저 마무리 저 어설픈 거 뭡니까? 네 밸런스가 아직 몸이 덜 풀렸다고 하죠. 네. 잘 못하네요. 아니 몸이 덜 풀렸어요. 나름대로 국대 선수입니다. 자 김단비 포스트업. 아 이거 진짜 정석적인 포스트업이네요. 예, 이현아 선수랑 비교되네요. 네. 지금 우리 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자, 아, 허슬이가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빨리 감기라 하겠습니까? 이거 네, 보시죠.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 멋있지 네, 않습니까? 꼴 보기 싫다 이거지. 바로 그냥 편집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편파 중계네요 이거. 네, 편파 중계 컨셉인데 뭐. 아, 티나 탐튼 잘하네요. 예, 그쵸? 네, 인정합니다. 예, 캐서린. 아, 캐서린. 아, 지금 아, 보십시오. 팔로우스루. 예, 저거밖에 없는 선수예요. 네. 슛 빼놓고 뭐 볼 게 있습니까? 슛 갖고 평생을 살아온 선수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김단비. 김단비 선수 네. 내 외곽 진짜 포스트업도 네. 잘하죠 외곽도 잘하고 돌파도 잘하지 이런 선수 있습니까? 네, 초반에 조금 하는데 네. 에이 바로 안 되네요. 네, 가로채기 메인 눈으로 또 패싱 내는 네. 자르는 그런 패스 날카롭지 않습니까? 해야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요. 네, 콧날처럼 오똑합니다. 이승아 중거리 슛 아, 바로 반격합니다. 네. 역시 슈퍼맨 멋있어요. 멋을 본 거 아닙니까? 네. 바로 발렸네요. 아 네. 기술이 별로 없네요. 아, 우리 아, 3대 2. 삼각 패스. 아, 아웃 넘버 잘 살리네. 깔끔합니다. 네, 역시 네. 1위 팀답네요. 박수 쳐 주고 싶네요. 네. 네 역시. 아, 칭찬해 주니까 네. 이상한데요. 임영이 티나에게 티나 아, 발기술 보세요. 아, 이건 진짜 연습 많이 하고 티가 나네. 네. 아, 그들이 티나... 참 예, 찰져요. 네, 13대 9. 우리 네. 은행이 4점 앞서고 있습니다. 근수합니다. 네, 강영수. 아, 드리블도 못해요. 에이 파울 파울 쳤다고 그러잖아 지금 꼭 못하는 선수들이 심판 탓해요. 아닙니다. 손을 쳐야지 팔을 쳐. 네, 티나의 3점 슛 아~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센터가 외곽을 나와도 되나요 이거? 내외곽을 겸비한 선수입니다. 네. 예, 임영이 반대쪽으로 박해진 자, 티나에게 티나 다시 한번 마무리하죠. 이 팀은 티나밖에 없군요. 뭐로 네, 가도 티나니까. 네, 혼자서도 잘해요. 네, 혼자밖에 못하는 자 이러니까 계속 잘리죠. 네, 채윤아 네. 채윤아의 정면 돌파. 아 채윤아도 혼자 하네요? 아니 저기 자신 있다 이거지. 패스 왜 안 해요? 골고루 득점에 임하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예, 그래봤자 지고 있죠. 네. 예. 아 우리 사슴 같은 눈망울에 김현주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이 선수가 들어오면 이제 외곽이 또 타겠죠? 그렇죠. 네. 자 김단비. 아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오. 아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임단식 명장이라는 거야. 적시적소에 또 용병술. 들어오자마자 한 건 해주는 또 야, 알겠어. 그래봐도 네. 지고 있네요. 뭐 좀 이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플레이입니까? 네, 이현아. 자, 이현아 레이업. 멋진... 아, 아, 멋지긴 뭐가 멋져요. 올라가는 순간에. 네, 뭘 쳐요? 올라가는 순간 쳤네. 시끄럽다고. 아, 기본기가 너무 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무리 못해요. 국가대표 선수한테 지금 기본기 왜 이렇게 우는 할 때가 아니죠. 근데 마무리 못해요. 당신이 그걸 왜 이렇게 못 써? 아, 열받네요. 외곽 슛. 아, 네. 다시 한 번. 아, 네, 적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슛이네요. 잘하는 게 너무 티나죠? 네, 김단비. 김단비 돌파. 네, 진짜 대단합니다. 돌파력을 쏟아내고. 네, 잘하네요. 네. 좀 앵무새처럼 자꾸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따라하면 안 됩니까? 한국말인데 따라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네요. 독창성이 없어. 자, 김단비 자유투. 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신중한 거죠. 칼말로는 이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20대 17. 추격은 하지만 아직 역전은 못하고 있죠. 네. 티나 톰슨. 아, 아 진짜 늙은 나이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네, 쏘는 쪽쪽 네. 다 들어가네요. 티나 톰슨에게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이게 바로 1위 팀의 현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 가로채기 당하고 맹추격하고 있는 신한은행. 아 채윤아 진짜 두 명을 허수아비로 만드는군요. 네, 저 정도 뭐 네. 국가대표만 해줘야죠. 네. 괜히 연봉 받는 거 아니거든요. 박해진.
아, 깔끔한 플레이. 네. 뭐 하는 겁니까? 또 들어가시다. 얼마나 귀찮았으면 PD가 다시 한번 티나. 티나 탐슨 믹스네 이거 이제 우리은행 경기가 아니라. 예, 그런데도 못 먹는 건 뭐죠? 네, 그만큼 센터 의존도가 높다 이거죠. 네. 채윤아. 에, 노마크도 못 넣나요? 아,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네, 있고 리바운드도 못 잡고 슛이라는 게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네, 프로 선수라면 네. 노마크 넣어줘야죠. 이렇게 말해줘. 아, 안 들어가네요. 아.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24-20 좀처럼 네, 취각하지 못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 우리은행이 뭐 빈 곳을 잘 찾고 네. 있네. 베리엄 선수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참 잘하는 선수예요. 자,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수비를 또 아, 저 마무리도 못하네. 칭찬을 못하겠네. 네. 저게 프로 선수 맞습니까? 마무리는 안 됐지만 기습적인 트랩을 잘 뚫는 다른 팀과 차별화된 그런 볼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마무리 네.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이 팀은 패스를 하는 걸 못 봤어. 다 끊겨.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 우리 팀은 대도밖에 안 모인 스틸러들밖에 네, 없습니다. 네. 아, 또 한 번 제칩니다. 강영 선수 키만 커치 뭐 되는 게 없네요. 네, 티나 탐슨밖에 없는 팀한테 네, 박해진. 아. 역시 박씨가 농구 정말 잘해요. 네. 진짜 기사를 참 못 쓰라고. 박담비도 그렇고 박승경도 그렇고. 아, 그럼 네. 나갈까요, 저? 근데 이상하게 또 회사 나간 사람은 다 박씨예요. 아, 그래요? 네. 아, 티어리더 반짝반짝거리는 게 네. 아, 어우, 눈이 즐겁네요. 박승경 씨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이렇게 티어리더에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 없이 뭐 하고 살겁니까? 네? 일해야죠, 그때. 네. 농구와 벗을 삼아서 또 크리스마스 네.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여자친구는 농구예요. 아, 골미더 네. 빈 공간을 적절히 찾아가는 저 아. 아. 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멋있네요. 할 말이 없네요. 네. 박승현 씨 개드립 때문에. 개드립이라뇨. 자, 지금 계속 네. 진로 방해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인데요. 네, 드리블도 못하네요. 네. 네. 저런 플레이는 원래 깔끔하게 속공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말이죠. 해보십시오. 자, 김단비. 자, 외곽슛 강영숙. 아, 정말 이 선수의 중거리 슛. 저는 WK벨의 찰스 오클리라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하나 넣는데요. 블루워커. 블루워커. 중거리 슛도 뛰어나고 몸싸움도 대단하고 네. 네 그래봐서 지고 있는 건 변함없어요. 34-25로 3쿼터 김단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에어볼 아. 나왔네요. 시작하자마자 에어볼. 아, 네. 아. 아, 신한세 선수 기본기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3점슛 너무 못 넣어요. 뭔가 지쳐있어요. 아, 왼손도 잘하죠. 이거 뽀록인데? 에, 뽀록이라뇨. 아, 아까도 넣었는데. 네, 스쿱샷 정말 어설프게 들어가네요. 자, 3쿼터에 하운드가 출전했기 때문에 자, 이거 볼, 아, 씨. 저게 반칙이에요? 네, 반칙이죠. 아, 공을 쳤는데요? 네, 하운드 효과를 톡톡히 볼 것 같은 신한은행입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본승부예요. 네. 신한은행 하운드 빼면 시체죠? 뭐, 티나 탐슨 뺀 뭐 있나, 우리는? 아, 풀코트 프레스 있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아. 예, 바로 보시죠. 실책 나왔어요. 실책을 보라는 건가요? 네, 우리, 원래 신한은행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좀 정신력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또 승부를 발휘합니다. 예, 그래봤자 뭐 우승은 우리은행 거예요. 네, 티나 탐슨 걸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은행. 네, 김단비. 자, 김단비 여유 있게 올라가서 한 발 얻고 나 마무리 좋습니다. 네. 예, 뭐 키가 크니까요. 뭐 키가 티나 탐슨보다 작은데요. 네. 앞에 있는 선수보다 컸잖아요. 네, 채윤아. 어, 저거 더블 드리블 아니에요? 아니. 공 놓친 것 같은데. 착시 현상입니다. 네. 착시 현상이라면 제 눈이 이상한 여기, 건가요? 아, 아 패스도 이연아 선수 오늘 아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고 있어요. 네? 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선수의 지금 삽질이 뭐예요 지금? 어? 어 삽질한 표현 한 번도 안 했지. 만 마이크 내가 해줄 테니까. 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네, 박해진 빠른 돌파 마무리까지 깔끔하죠. 뭐? 네, 아 신한 선수 멘붕이 온 것 같은데. 예, 신한은행 뭐 아, 이 팀이란 쇼다 아깝네요. 네, 아 지금 헐리웃을 아, 했어. 헐리웃이나 하운즈 선수가 깔고 앉았잖아요. 네, 티나 탐슨 억울해하죠. 능청스럽습니다. 네, 예, 박해진의 3점까지. 네, 좀 따라와 보세요. 아, 참 답답해지겠네. 아 대신 뛰어주고 싶네요. 네, 양지인가요? 아, 정글씨까지. 아, 네. 티나밖에 없다 그래놓고선 티나 외에도 잘하네요. 하운드 아 걸리네요. 예, 저게 바로 킥발로 온 거죠. 네, 티나 탐슨도 킥 빼면 시체죠. 탐슨 별로 안 커요. 멋지게 따라가고 있는 신한은행 네, 간간이 한 번씩. 네. 이게 바로 슈터거든요. 어려울 네. 때 샘물처럼. 예, 어쩌다 한번 터진 거죠. 이연아. 아 정말 네. 못 넣네요 이거. 아 패스였어. 아 패스가 또 안 됐는데요. 근데 가끔 선수가 항상 잘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네. 네, 이 경기가 너무
너무 심각해요 이게. 네, 가끔 이게 부진할 수도 있어요. 네, 티나 앉아서도 패스하죠. 네, 화려한 속공은 아니고, 바로 나오죠. 이게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플레이예요. 신한은행은 이런 플레이가 안 보이네요. 개인기로 조사 되거든요.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아, 왜 이렇게 선수들 껴안어 힘들게. 프레스에 대처를 못하네요. 네, 이 선수가 많이 지쳐있네요. 53.3. 네, 지침 나가야죠. 경기 왜 뛰어요? 그 감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해줄 거란 믿음. 근데 보답을 못하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원래 데스타는 4쿼터에 터집니다. 네, 4쿼터 터지는지 한번 봅시다. 네. 박해진 이렇게 데스타는 터져요. 이건 슈터가 잘한 게 아니라 스크리너가 잘한 거예요. 박씨가 잘한 게 아니라. 아니 마무리를 네, 완벽한 말짱 꽝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티나 아쉽네요. 네, 3쿼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요. 51-42 신한의 추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열심히 추격해보세요. 바로 임영희가 추격을 뿌리치죠. 네. 뭐 10점 차에 쫓아가는 게 더 짜릿하니까요. 네, 자, 하은주. 아 이거거든요. 너무... 완벽한 시내로. 네, 아 진짜 백보드 맞추고. 이건 별다른 기술 없이 진짜 키로 농구하는 거잖아요. 에이, 박승용 씨 못하는 짓이에요. 와, 너무 깔끔해요. 아, 좀 막아보셔요, 제발. 진짜 우리 은행은 티나 빼고 없네요. 티나가 네. 혼자 있어도 다 알아서 잘하니까요. 다 티나빨이야. 아, 저 적극적인 허슬 플레이까지. 우리 신한의 선수들은 다섯 명의 전원이 또 맹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맹활약 한 게 보이는 게 없는데요? 자, 이연화. 이거거든요. 네, 간만에 한 건 3쿼터 터지니까 이제 본격적인 또 본색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 네. 운이 좋았죠? 네. 정말로 할 말이 없기만은. 네. 아, 좀 앞모습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하운지 효과. 완벽히 걸렸습니다. 지금 네. 무턱대고 들어가다 이렇게 걸려요. 또 키예요, 또 키. 생각을 하고 농구를 해야지. 자, 하운지. 이거 보세요, 또 키. 아, 진짜. 킬 패스 보셨나요? 정확한 패스. 완벽한 타이밍. 키 아니었으면 네. 어떻게 농구했어요? 손으로. 자, 하운지. 정말로 또 풋백까지. 박스 아웃 안 해요? 점프 안 하나? 아, 키가 너무 네. 크잖아요. 자, 이렇게 아. 단순 무식한 플레이를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단순 무식이라뇨? 피벗 플레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완벽한 피켓롤. 아, 지금 뭐 천하의 티나도 별 수가 없구만. 결국에 네. 이기는 거 우리 은행이네. 지켜보세요. 네, 54-52. 네, 다시 한번 치어리더 네. 등장하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유니폼이 바뀌었네요. 신한은행 치어리더들이. 예, 준비를 네. 참 열심히 해요. 그렇죠. 역시 신한은행 치어리더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선수들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아, 지금 따라잡은 거 모르세요? 모르세요? 임영이 예, 다시 한번 추격을 뿌리치는 아 연이어서 네, 예 이승학까지 거들죠. 네. 예 선수 이름을 잘 모르시네요. 다 고만고만해서 우리 은행이 고만고만하다뇨. 네. 자 지금 아. 뭐 패스가 짤릴 때는 항상 이연화가 있어요. 전 네. 날카로운 패스 스틸 능력. 네. 네 근데 결국에 스틸을 성공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이게 또 공격 맥빠지게 하거든요. 예 네. 맥빠지했네. 넣네요. 이 팀과 티나밖에 없다니까. 아 신원은 아, 하운주밖에 없네요. 아무리 그럼 밀고 치고 꼬집고 때려도 우리 하운주 선수 다 넣습니다. 네. 오, 3점 차. 5점 차인가요? 3점 차인가요? 네, 많이 따라왔어요. 예, 아, 빠른. 자, 또 보시죠, 또 보시죠. 스틸하는 가운데는 이현아 선수가 있습니다. 예, 짜증을 참 잘 내네요. 이건 수비를 지시하는 거죠. 네. 임영이, 아, 반칙인가요? 오늘부터 이현아 선수는 수비, 디펜시브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십시오. 네. 예, 커버 쳐주시느라 바쁘네요. 지금 보십시오. PD가 얼마나 보기 귀찮았으면 우리는 빨리 감기 하잖아. 들어가지도 않는 거. 아, 이거 네. PD의 농간인데요, 이거. 자, 의성호 감독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현실이야. 아, 네. 역시 키만 크고 수비는 못하네요. 자, 몸을 아 밀었어. 아, 이거 뭡니까? 1위 팀답지 않아. 야,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가 아닌데 이거는. 아, 이거 뭐 WWE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네, 최은하 선수 아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아. 너무 식상한 멘트 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파서 울고 있는데. 네, 정말 마음 진심을 최은하 담아서. 최은하 10번 외치세요. 최은하 10번. 네? 아 10번 언제 다 외칩니까? 3번만 외쳐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어 지금. 마음 속으로 제가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그걸 아, 또 쳤어.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다리, 다구리예요 다구리? 다구리라뇨. 이건 다리에 그냥 걸린 아, 거예요. 캐서린 1쿼터 해보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우린 용병 없어 이렇게 잘합니다. 예, 여기 선수가 아 돈값을 못하네요. 네. 야 이게 또 파울이래 또. 반칙이죠. 쳤으면 반칙이죠. 아니죠. 아 임대식 감독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아 항의 너무 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격하게 할 만했어요. 파울이 아니었거든. 아, 저거 심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도전 받아 쌉니다. 우리는 다 도전하고 있어. 항상 챔피언이지만 도전 의식 갖고 농구하거든요. 네, 마무리 네. 안 돼. 아이고. 파울이지. 네. 뭐 건드리기만 하면 다 반칙이네요. 네. 네, 너무 세게 건드리기. 그냥 요령이 없다는 거야. 네, 김남비 선수 네. 자유투 하면서 네, 추격하고 지루한 있습니다. 자유투 장면이네요.
얼마나 사뿐하게 잘났습니까? 네, 티나 다시 한번 티나. 아, 아 한 템포 죽이고 쏘는 거 보세요. 역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네, 김단비. 자 마지막까지 아. 추격하죠. 네, 우리 네. 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봤자 패자죠, 패자. 네, 5점 차. 네, 지고 있습니다. 네, 패자 스토야코비치 보고 싶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결국 은퇴했죠 선수. 네, 반칙으로 계속 끝내요. 아, 네, 마지막까지 홈팬들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불굴의 의지. 네. 네, 이런 것이 돋보이기 때문에 신나는 챔피언스를 듣고 있습니다. 네, 경기 면이 네. 자꾸 끊어지네요. 재미없게. 네. 춘천은 멀어서 이런 거 보여줄 팬들이 없죠. 아, 지금 강원도 무시합니까? 네. 저 강원도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라니요. 네. 네, 결국엔 경기 네. 끝납니다. 자, 69대 64로 아 우리은행이 승리하는데 참 지저분한 해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너무 편파적이었던 것 같아요. 잘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상대를 너무 깔고 뭉개는 거 아니신지. 네, 패자는 말이 원래 필요 없는 겁니다. 네 티나 탐슨이 28득점 너무 한 명이 편중된 그런 공격이 아니었나. 우리 팀 같은 경우는 외국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렇게 단조로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의 네. 수비가 별로 좋지 않았죠. 이현아 선수가 11개를 던져서 9개나 놓치는 그런 개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잡는 거 보면은 플레이오프 때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현아 선수 팀에 필요 없는 선수란 뜻이죠. 네 아무튼 자 일방통행이 좀 도가 지나쳤습니다. 네 선수 비방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다음부터 좀 각성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자 박승영 기자는 이제 제가 그 벌로 8박 9일짜리 농구단체 출장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방통행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